미오 시스템이 PD수첩에 준 사업 설명서입니다. 국방규격이 정한 영상 증폭관의 수명 시간 만 시간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토리스에서 만 시간 수명 관련해가지고 제출하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자신들이 측정한 데이터고, 그 이전에 저희한테 공급한 것도 포토리스에서 검사를 해보니 만 시간 다 넘더라는 거죠. 야간 투시경을 발주한 기관은 국방부입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업체 선정과 구매를 담당합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방산 장비가 납품됩니다. 이오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야간 투시경의 기술 시험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실험 결과를 대부분 지웠습니다. 다행히 수명 시험 결과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신뢰도 만 시간 적절하다. 하지만 시험을 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시험을 다 해놓고 수명 시험만 지금 보시긴 수명 시험 안 한 거예요. 100% 이건 수명 시험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수명 시험을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딱 시간으로 나오지. 이건 통과하려고 만든 거죠. 봐주기식이에요. 이오 시스템 야간 투시경의 시험을 담당했던 국방기술 품질원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영상 증폭관의 수명 만 시간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 시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영상 증폭관에 대해서 만 시간은 이제 별도로 시험한 바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업체의 기술 자료를 이제 검토하고 그걸 이제 그 인정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 증폭관을 시험하지 않은 거는 기품에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실물 시험을 한 거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야간 투시경의 무게도 문제입니다. 국방부 기준은 삼배율경과 건전지를 포함해 600g 이하. 시험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0g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람 억울한 거지. 시험을 그냥 그래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나중에 규격에서 안 맞는다. 다시 해달라. 그 앞에 것도 다 다시 해달라. 그러면 우리 다 해준 거네. 그냥 정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 앞에 것까지 다 그냥 다 바꿔줬어요. 그냥 그 당시에 기품원도 중량 초과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그게 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가 무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OT 보안 사항을 얘를 반영을 해가지고 도면에 600g으로 이제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오버가 돼 있는데. 네. 예. 실제 오버가 40g 정도가 이제 도면에 넣는. 수정하지 않고 넣는 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이 무게가 오버됐어요. ROC를 지킨 건가요? ROC 잘못된 거죠. ROC 그러면 이건 자체 개발에 성공한 건가요?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성공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말할 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발도 안 됐고 군에 무거운 걸 납품했고 이거 그냥 완전 개망신이죠. 이오 시스템 야간 투시경은 육군 교육사령부가 실시한 운용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 얘기라고 하겠죠. 알고 계셨죠? 무게 오버된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오버되면 OT 합격할 수 있나요? 맞아. 근데 그때 그 OT 보면 600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뭘 빼겠죠. 눈보고 빼든. 그러면 이게 자체 개발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공했다고? 아니죠. OT를 불합격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ROC라는 게 있죠. 제가 군 사용 요구사항이 있는데 ROC 항목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중량을 초과한 야간 투시경의 무게는 고스란히 병사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선님 부탁해요.
라이바도 무거운데 이것도 상당히 무거워요. 머리 계속 끼고 있으면 뭐 10분 20분 끼면 뭐 괜찮은데 매복 근무 이런 거 하면 10시간 동안 게임장에 있거든요.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오래 올리고 있으면 목 어느 쪽이 아파요? 여기가 주로 아프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여기가 아프고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파요. 목 디스크 전화죠. 눈앞에 잘 텐데 그렇게 눈앞에 뭐가 있다가 고정경 씨가 있고 눈앞에 있다가 이렇게 씹어지게 자연스럽게 씹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뭐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 갑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뭐 행상 때 막 큰 왕관 같은 거 쓰는데 그게 안 그래도 무거운데 앞쪽으로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로가 크겠습니까?